여보. 응, 나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지. 아, 우수공사? 아, 당연히 자기네 회사랑 계약해야지. 응. 지금 자기 와이프 회사랑 계약한다는 거야, 설마? 어디서 구린내가 나네. 아, 걱정하지 마. 누가 알겠어. 어, 그래. 내가 담당자 정해지면 바로 말해줄게. 아, 용훈 씨? 아, 아프구나. 일단 아프면 오늘 들어가서 쉬어요. 민지 씨? 아, 내가 오늘은 안 된다고 했잖아. 하기 싫다고. 통화하죠. 자, 그럼. 세린 씨. 세린 씨. 내가 일할 때는 귀에 있는 거 빼고 하라고 그랬죠. 저는 이걸 끼고 있어야 일의 능률이 올라갑니다. 됐고 됐고, 그 다름이 아니라 이번 보수공사 계약 업체 선정 세린 씨가 좀 해줬으면 해서. 아, 속마음을 알 수 없는 눈이네. 그래야 뭐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울 수 있겠는데, 내가 또 그만큼 세린 씨를 믿고 있으니까. 믿기는 개뿔. 지 마음대로 써먹기 편하니까 그렇지. 너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다 물어봐. 알겠지? 특히 그 업체 말이야. 이 A업체가. 말도 안 끝났는데 이... 세린 씨, 이리 와봐요. 세린 씨. 처음 맡은 업무가 좀 많이 어렵지? 처음에는 다 그래. 근데 내가 찾아보니까 그 A업체가 공사에서는 좀 정통이더라고. 그래서 거기로 진행하는 걸로 하자. 다음부터는 뭐 혼자 진행을 해도 여러 되는데. 여러 업체 비교해보니 단가도 합리적이고 다수의 공공기관과 사업을 진행한 경력이 있어서 공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B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A업체는 수의계약 체결이 불가한 업체입니다. 그 업체가 우린 씨랑 일한 게 몇 년째인데. 그러니까 세린 씨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나 본데. 아, 뭐 하는 거야? 에? 신입이라 좀 이렇게 알려줬더니만 이상한 사람 몰아가네? 와, 미쳤다. 팀장님, 제가 아직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건에 대해서 이해충돌 방지 책임관에게 상담을 한번 받아볼까요? 아유. 아, 누가 보면 오해하겠어. 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자와의 수의 계약 체결을 지시 유도하거나 묵인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품, 향응, 알선, 청탁하지도 받지도 맙시다. 시흥시는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에 앞장서겠습니다.